이도하자의 토광묘들은 한 시대의 묘지와 남북조 시대의 묘지로부터 멀지 않은 요양시의 남동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동명의 촌락 근처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에 위치한다. 하천 단구 위에 있는 이 지점에서 로지와 재받는 곳을 갖춘 주거지들이 나타나는데, 추산진호는 이도하자의 토광묘들이 이러한 주거지의 소유자들에게 속해 있었다고 추측했다. 더욱이 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주거지에서 발견된 토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섯 개의 묘가 조사됐다. 이것들은 장방형의 토광묘들이다. 예를 들면 5호 묘는 157, 46, 110cm의 장방형 모습으로 발굴됐다. 자오선의 방향으로 향해진 무덤의 바닥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매장된 사람의 뼈가 발견됐고, 머리 곁에 두 개의 반석이 놓여 있으며, 다리 옆에는 두 개의 용기, 즉 독과 반지가 놓여 있었다. 회색의 독은 평평한 표면으로 되어 있으며, 시험 결과 모래에 혼합물이 검출됐다. 형태에 있어서 독은 시험용 유리병을 닮았고, 작은 깔때기 모양을 한 짧은 목은 거의 원형의 동체에 붙어 있었다. 용기의 높이는 10.2cm, 목의 높이는 2.5cm, 바닥의 직경은 3.1cm였다. 단지 곁에는 거칠게 깨진 조각이 있었으며, 검사 결과 활석과 운모에 강력한 혼합물이 검출됐다. 형태상으로 이것은 작은 바닥, 넓은 아가리, 구멍으로 꾸며진 납관으로 된 받침 등의 작은 크기의 벽이 두꺼운 평범한 단지다. 용기의 어깨 부분에는 유두 모양의 두 개의 손잡이가 붙어 있다. 용기 높이는 6.9cm, 받침 직경은 5.1cm이다. 이도하자 1, 3호 구분에서는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변화한 형태로서 청동지에 좁은 두 개의 단검들이 출토됐다. 예를 들면 3호분에서 출토된 단검의 측면 돌출부와 칼날의 이음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단검은 아직 세형 동검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한 형태의 단검들은 고대 세형 동검들의 초기 형태다. 토광묘들로부터 1km의 거리에 20에서 100m의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약 20기의 석관묘들이 나타난다. 1975년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1, 2호 고분을 발굴했다. 고분의 서쪽 끝에 보존되어 있는 머리 부분으로 인해 여기에 시체가 있었음이 분명할지라도 1호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고분의 내부는 석조물이며, 석조물의 측면 벽돌은 다섯 줄의 커다랗고 윤기 없는 석판으로 되어 있으며, 나무판 벽돌은 하나로 된 석판과 혼합되어 있다. 내부의 상부에도 몇 개의 석판이 드러난다. 바닥에는 석판이 없었다. 이 고분에 묻혀 있던 용구들 가운데 토기와 청동 유물이 있었다. 단검은 넓은 비파형 동검들의 변형이다. 단검의 칼날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측면의 돌출부와 이음부를 가지고 있으며, 칼날의 끝부분은 좁다. 골조는 대단히 육중하고 횡적인 이음부보다 윗편에 칼날의 날카로운 면이 있다. 토기류의 파편은 동그랗고 금형으로 인한 접합 부분들은 주목할 만하다.
토기의 손잡이 끝부분은 깨졌고 토기의 전반적인 길이는 6.2cm이다. 칼날의 고색은 직물의 성리작용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조사자들은 단검이 고분 내에서 직물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고분에 있는 토기는 받침이 있는 두 개의 낮은 잔과 독단지이다. 큰 잔의 높이는 11.5cm고 아가리의 직경은 16.7cm며 측면에는 대칭적으로 놓여 있는 3면의 손잡이가 두개 붙어 있다. 손잡이의 색은 암갈색이고 바닥은 암적색이며 두께는 0.2에서 0.4cm다. 두 번째 잔은 손잡이가 없고 암회색이다. 잔의 아가리의 직경은 13.6cm고 높이는 확실하지 않다. 적어도 잔에는 각자의 부분들이 보존돼 있다. 단지는 주황색의 토기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조사를 하는 중에 성면에 혼합물이 검출됐다. 단지의 벽은 두툼하고 표면은 고르지 않으며 동체는 둥글고 긴 형태를 가지며 바닥은 크지 않고 목은 짧고 곧으며 어깨 부분에 두 개의 넓은 손잡이가 있다. 아가리의 직경은 9cm고 벽 두께는 0.6cm다. 고분들의 중앙에 위치하는 2호분은 두께 20cm로 된 토양층 아래에 묻혀 있다. 190, 50, 40cm 규격으로 된 석관묘 속에 사람의 뼈와 목이 깨진 물끄리는 단지가 놓여 있다. 그 단지는 네 개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으며 적갈색이다. 토기 원료의 요소와 성분은 첫 번째 고분의 도구들과 동일하다. 무덤 곁에서 도구를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40, 60, 68cm 규모의 조그만 석관묘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것의 내부에는 보통의 점토와 운모를 혼합해서 만든 암회색의 물 끓이는 단지만이 발견됐다. 둥그런 몸통의 벽은 대단히 두툼하고 그 몸통 위에 넓은 궁의 손잡이들이 고정되어 있으며 목은 작고 평범하다. 목 부분과 어깨 부분 사이에 한쪽 손잡이에서 다른 쪽 손잡이로 세 줄의 장식적인 선들이 지나간다. 파묻혀 있는 용구에 의해 판단해 보면 이도 하자의 석관묘들은 근처에 널려 있는 토광묘들보다 훨씬 이전 시기와 관계가 있다. 융가촌의 첫 위에 있는 하나의 문화유적 층위가 주목을 받는다. 그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속에서 갈색과 회갈색의 토기 파편들이 나타난다. 그 시기와 관계가 있는 12호 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장품이 출토됐다. 그 중에 도두를 연상케 하는 받침대가 있는 세 개의 작은 잔과 두 개의 단지와 술잔이 발견됐다. 이 고분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은 이러한 무기들의 초기의 양식이다. 동검과 더불어 돌로 된 손잡이가 발견됐다. 고조선의 제3기 문화는 이도 하자 시기의 유적으로 불리워지며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로 추정된다. 이도 하자 유적의 중요한 지표는 초기의 세형 동검들이다. 석관묘나 성묘를 이 시대 고분의 기본적인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윤가촌의 12호분을 바로 두 번째 유형의 고분의 예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한 고분들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석판이나 판석으로 된 분묘 내부와 벽돌을 들어 올린 뒤 위에서
커다란 판석으로 덮었다. 완성된 구부는 조그만 석관의 모습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혈묘나 토묘가 우세한 것들이다. 토기에는 새로운 형 특징들이 나타난다. 즉, 입술 모양의 손잡이를 가진 용기들이 밧줄 모양의 손잡이를 가진 용기들을 추출한 것이다. 이러한 도기가 초기 압도적이었다. 기본적인 부분 복권을 위해 고조선 문화의 근본적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할 수 있다. 초기 고조선의 전반기 문화의 가장 명료한 지표, 특히 토기를 들수 있다. 세 번째 시기의 토기는 약간 덜 명료하다고 볼수 있다. 더욱이 초기 동기 시대의 특징에 의해서 분리된 분포권에 따라 이 시기의 물질 문화와 근본적인 유물들을 관찰하려고 한다. 우선 한반도 서해안의 후기 청동기 문화를 검토해야만 한다. 즉,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방에서 그러한 것을 관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북한 역사가들의 모든 출판물들 속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청천강의 남쪽에 위치하는 후기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들은 고조선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연구에서는 그것들이 국가 문화적 총체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포권은 커다란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고조선의 대동강 소재설의 지지자들이 이곳을 고조선 문화의 중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즉, 이 분포권 속에서 평양 근방에 있는 승호구역 입성리 유적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과 관련될 수 있다. 즉, 평안북도 북창군 대평리, 황해도 송림시 석탄리, 황해도 봉산군 지탄리에 있는 제2호 지역의 주거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입성리 유효는 평양시 동쪽에서 대동강으로 흘러드는 남강의 한 철도변에 있는 평양시 승호구역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농업 경작을 위해 구덩이를 파다가 우연히 드러났다. 조사 도중에 문화 유적층이 나타났고, 그곳을 발굴하면서 1호, 2호 두 분의 주거지를 연구 발표하는 데 성공했다. 북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주거지들을 후기 청동기 시대와 관련시켰는데, 그 시기는 기원전 1000년의 전반부다. 두 묘의 주거지는 정사각형의 형태다. 그러나 규모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1호 주거지는 규격이 5.5, 4m이다. 그것의 어깨 부분은 깊이가 45cm고 어깨 부분의 높이는 0.4m이다. 남쪽 벽에는 계란형의 구멍 모양으로 로지가 있고, 벽을 따라 불에 탄 기둥으로 인해 생긴 일단의 재들이 보존돼 있다. 2호 주거지는 대단히 커서 규모가 10.5, 5.2m이며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혈의 깊이는 45cm다. 진흙 바닥 위에 세 개의 로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들은 남쪽 벽 북동쪽 구석과 북쪽 벽의 중간에 위치한다. 바닥에는 일련의 재들이 드러난다. 하지만 기둥의 불탄 잔재와 그것은 다르다. 그러나 주거지의 깊이로 판단한다면 주거지의 지붕은 기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주거지는 불타서 북동쪽 방향으로 쓰러졌다. 두 주거지에서는 대단히 많은 유물들, 즉 토기와
돌로 된 도구들이 나타났다. 토기는 세 가지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첫째, 납관으로 된 접착된 받침을 가진 어깨 부분. 둘째, 작고 바닥이 평평한 단지. 셋째, 넓은 몸통 어깨 부분.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긴목 부분을 가진 용기들이다. 이러한 용기들의 장식적이거나 비장식적이고 접착된 받침을 가질 수도 있다. 형태에 있어서 그러한 용기들은 러시아식의 오지 그릇이나 호박 함지와 닮았다. 초기 청동기 시대의 이러한 분포권 속에서 지배적이었던 팽이 모양의 토기의 특징들이 전술한 토기에서 느껴진다. 테토는 좋으며 대단히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고, 토기의 벽은 얇고 평평하다. 토기 원료는 고운 진흙에서 생산됐으며, 진흙 속에 때때로 모래가 첨가됐고, 커다란 부분은 활석이 첨가됐다. 혼합물의 비율은 용기의 규모의 증가에 따라 상승했다. 이러한 토기의 압도적 빛깔은 암회색이고, 어떠한 토기들에서는 적갈색과 갈색의 반점들이 현저하다. 대단히 특징적이며 보존 상태가 좋은 용기들을 관찰해 보자. 한 개의 완전한 용기가 2호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형태상으로도 그것은 팽창된 납관과 받침 대신에 혹을 가진 시험용 유리관과 비슷하다. 용기 높이는 35cm, 목 부분 높이는 12cm, 아가리의 직경은 16cm, 그리고 받침의 직경은 2.7cm다. 이 토기는 적갈색이고 그 표면은 다소 빛난다. 그러한 형태의 용기들은 팽이 모양의 토기의 개화기에 대단히 잘 보급돼 있었다. 그 주거지에서 발견된 작은 독은 대단히 커다란 가치를 제시한다. 독의 높이는 13.5cm, 목의 높이는 5cm, 상연의 직경은 7.5cm, 바닥의 직경은 8cm, 벽의 두께는 0.2에서 0.3cm다. 이 거주지에서는 그러한 유형의 용기에 있는 몇 개의 받침들이 발견된다. 조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호 주거지에서는 그러한 용기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한 형태의 용기들은 일찍이 팽이 모양의 토기와 합치되지 않았으며, 형태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미송리나 묵박리 유형의 토기와 관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견해로는 그것들은 미송리의 토기와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비록 한문화 유적층 속에 있다 하더라도 1호와 2호 주거지가 동시적인 것은 아니다. 2호 주거지는 대단히 후기의 것이다. 입성리 유적에 매우 많은 석기들 중에서 월형 도끼, 반월형 곤봉, 마제 창과 단검, 화살, 보통 도끼, 손 도끼, 끌 등을 지적해야만 한다. 반석으로 된 반월형 검들이 10개 발견됐는데, 이들 중 3개는 보존 상태가 좋다. 이들은 돌출한 칼날과 고든 등 혹은 돌출한 등과 칼날의 모습을 한 평범한 제품들이다. 모든 칼들의 등 중앙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다. 6개의 석검 중에서 단지 하나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단검의 칼날은 잘 갈아져 있었으며, 칼끝의 횡단면은 능형이며, 토대는 수정체 형태고, 피가 흘러내리도록 하는 홈은 그 형체가 분명하지 않다. 칼자루는 부서졌으나 나무 손잡이를 묶도록 된 구멍의 흔적들은 남아있다. 2호 주거지에서 판석으로 된 마제창이 발견됐다. 그 창은 긴 상아의 형태이며 횡단면이 평평한 육면체를 닮았으나 측면에 있는 갈라진 면들은
약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창에 날은 갈아져서 그 면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또한 그것의 자루는 손잡이를 묶기 위한 골이 갈아져 있다. 이곳에서는 청동 유물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탄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 대규모 주거지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약 100기의 주거지들이 발견됐으며 그중 30기가 발굴됐다. 주거지들은 송림에서 흑교로 이르는 대로 연변에 있는 시우지골 남서쪽 산비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발굴된 주거지들은 초기와 후기의 것들로 나뉘어진다. 수거지 중 2, 3, 4, 7, 8, 13, 15, 17, 19, 20, 23, 25, 26, 30, 33, 36, 41호 주거지는 초기의 것들이다. 이들은 그 모양이 기초가 그리 깊지 않은 평지하식 형태로서 그 깊이는 10에서 40cm 여러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즉,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북서쪽에서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건축 면적은 비교적 작은 13~30제곱미터다. 그러나 4기의 반지하식 주거지는 36에서 55제곱미터의 커다란 면적을 갖고 있다. 주거지 내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거나 불에 구워진 바닥 위에 벽의 한쪽에서 가까운 곳에 아궁이가 놓여 있다. 아궁이 내부는 둥근 형태 혹은 계란형으로 되어 있으며 때로는 그 바닥에 잿더미가 남아있다. 기둥을 위한 구멍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지 2호 주거지 발굴에서 벽에 세로로 설치된 구멍의 흔적들이 나타났다. 3, 33, 36호 주거지에서 3개에서 4개의 구멍이 발견됐다. 훨씬 이후의 주거지들은 초기의 그것들과 실질적인 차이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양이 장방형인 반지하식 주거지들인데 그 기초는 깊지 않다. 그 깊이가 10에서 60cm며 진흙으로 만든 바닥 혹은 구워진 바닥으로 돼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의 반은 기둥이 없으며 그 나머지 반은 5개에서 15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 2기의 다른 거주지에서는 돌로 된 반월형 검과 달과 별 모양의 도끼 등 여러 유형의 도끼, 손도끼, 끌, 돈, 창, 곡식을 가는 용구 등이 발견됐다. 청동 제품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견된 토기는 커다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발견된 용기들의 대부분은 팽이 모양의 수정된 변형물들에 속한다. 팽이 모양의 토기 특징을 갖는 용기들 곁에 석탄리의 토기 군 속에서 넓은 목을 가지고 있고 약간 길고 위로 가면서 넓어지는 목을 지닌 용기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조그만 받침을 가지고 있고 팽이 모양의 토기에서 미송리형 토기 형태로 변화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탄리에서 출토된 토기들에 의해 미송리형 토기는 팽이 모양의 토기에서 발전됐음이 분명해진다. 즉, 이러한 토기에는 한국의 초기 및 후기 청동기 문화 사이에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평안북도 북창군에 위치한 대평리 유적은 대동강 유역에 있는 후기 청동기의 유적들과 관계가 있다. 대동강의 피로 합류하는 지점에
양천강에 의해서 형성된 모래톱의 하천 하구에 북창군의 군청 소재지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이 유적지가 발견됐다. 이 유적지는 복합적이다. 즉, 동쪽 지역에서는 주거지와 묘들이 발견되고 서쪽에서는 주거지와 문화유적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1968년 여름과 가을의 발굴 기간 동안에 10개의 주거지가 발굴되고 연구됐다. 그 중에서 5개는 층위상 극히 초기의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매우 후기의 것들이다. 전자의 주거지들은 낮게 위치하지만 후자의 주거지들은 사주로 형성된 진흙으로 된 중간층보다 15cm 높게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구조는 특별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 모양은 장방형이며 깊지 않고 대단히 넓은 반지하식 주거지들이다. 그 면적은 40에서 60제곱미터에 이르고 있다. 예외적으로 3호 주거지만은 면적이 4.4에서 2.52제곱미터다. 모든 혈구의 방향은 좌우선 방향으로 되어 있다. 혈구의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고 지붕은 몇 개의 열로서 서로 거리를 두거나 벽을 따라 세워진 기둥들이 기초로 세워졌다. 초기의 거주지들은 하나씩의 로지를 가지고 있으나 후기의 것들은 두 개의 로지를 가지고 있다. 102호와 105호 주거지에서는 미송리형 토기의 조각이 나타났고 그것으로서 이러한 구조물들이 기원전 8에서 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의 바닥에는 곡식을 가는 용구, 호미, 낫, 화살, 방추차 등이 놓여 있었다. 매우 후기의 주거지들에서 제비꼬리 모양의 어깨 부분을 지닌 석창과 석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 위치하는 지성묘와 석관묘에서 묵박리형 토기가 발견되고 이로써 대평리 유적은 대체로 고조선 시대에 속하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지성묘와 석관묘에 관하여서는 이미 다른 소련의 서적들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특징을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유적지에 있는 돌로 된 묘와 주거지의 시간적, 공간적 상호관계는 고조선 시대의 분포권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해를 변형된 속에 매장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동강 유역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세계 커다란 유적지에서는 청동제 유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비파형 동검과 같은 매우 중요한 표시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권에 있는 그들의 출토품들은 우연적 성격을 띠고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들 모두는 특정의 유적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동시대의 한국의 영토에서는 단지 10개의 그러한 유물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미송리의 토기에서는 기원전 10세기 전반의 요하와 압록강 사이의 지역의 문화와는 다른 청동기 문화가 존재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대동강 유역의 문화는 이 시기의 요동과 비교한다면 지방적인 듯하다. 압록강과 송화강 사이 지역에 있는 토성리, 심귀리, 서단산자의 소달구를 후기 청동기 시대에 가장 의미심장한 유적지로 간주할 수 있겠다. 토성리 다층 유적지는 자강도의 중강군에 위치한다.
3년간의 발굴 작업 중에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두터운 문화 유적 층들을 발굴했다. 즉, 신석기 시대서부터 고구려 시대까지 이어지는 문화 유적 층이 그것이다. 고구려적 층 위를 펼치고 있는 지층은 바로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 이러한 지층에서 장방형이며 거의 지상에 있는 주거지가 발굴됐다. 그것은 7 곱하기 7미터인 대단히 커다란 규모로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향하여 있다. 주위를 따라 돌로 둘려진 직경 70cm의 오원 모양으로 모래로 된 바닥에서 곧게 로지가 나 있다. 바닥의 여러 곳에는 7개의 평평한 돌이 놓여 있고 그것들은 기둥을 위한 받침일 수가 있다. 주거지 유물들은 근본적으로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것들은 화살, 추, 흑요석의 조각 등이다. 토기의 집합군에는 손잡이 달린 발이 물독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미송리형의 토기들이며 이러한 유물들을 후기 청동기 시대 것으로 추정하는 데 근간이 되고 있다. 자강도에 있는 시중군에는 이미 청동기의 유일한 주거지가 나타났다. 심귀리의 두 주거지는 기원전 10세기 초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장방형으로서 0.5에서 0.7m의 기초혈을 지닌 반지하식 거주지며 대단히 커다란 규모로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그 방향이 나 있다. 첫 번째 것의 바닥에는 다져서 굳은 모래층이 있고 두 번째 것의 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두 주거지는 각기 하나씩의 로지가 있고 기둥을 위한 두 줄의 구멍들이 있다.